안녕하세요. 뻑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뻑갈뉴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아니고 논란을 만들어야 하는 사건이 있죠. 우리나라 국적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주자는 법무부 적용 대상 95% 중국인. 이른바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취득제인데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 국적의 국내 화교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의료, 보험, 교육, 복지 모든 걸다 혜택 보다가 나중에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중 국적도 허용하는 거예요. 참고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3년만 살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자식들에게 한국 국적 다줄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중국에 14억 명이 있는데 개꿀 의료보험 타고 복지나 교육 혜택 얻어갈 사람들 차고 넘치겠죠. 운전면허 쉽다는 소리에도 매년 6천 명씩 넘어와서 딴다는데 그냥 국적을 준다는데 얼마나 오겠냐고. 그동안 쌓아놨던 우리 복지 세금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긋다네는 뭐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쩌고 하는데 본인들이 부동산, 패미, 경제 이딴 거다 망가뜨려놓고 출산율 때문에 중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받는다. 아주 염치가 없죠. 이러려고 일부러 나라 망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가 웃기죠. 투표권진 외국인 80%는 중국인, 중화권 88%. 이게 웃긴 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투표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뭐 투표 체험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나라가 시민권자 외의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져요? 그냥 중국인들이 민주당 표 받치니까 투표권 뿌리는 거 아니야. 이 나라의 정치인을 뽑는데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냐고. 전 개인적으로 차이나 게이트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여론 선동하는 무리가 있고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조선 동포라는 무리도 있고 이제 정권도 잡았겠다. 그냥 한국 국적 주자는 법안도 내는 거야. 점점 악순환되면서 속국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봐도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의 월세내는 끔찍한 일이. 국내 대출 막힌 사이 중국인이 부동산 줍줍. 작년 외국인 거래 최대.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규제는 없습니다. 대출도 잘 나와요. 중국인은 LTV 78%까지.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규제하고 외국인은 그런 거 없죠. 문정부 4년 중국인이 서울 경기 땅싹 쓸어갔다. 4년 동안 경기서 180%나 증가. 내국인에만 가혹한 규제 적용. 상호주의 원칙 따라 보완해야.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4년 만에 79.2%나 폭증했다. 그리고 웃긴 거는 저거 다 국내 은행 대출로 사는 겁니다. 망해도 국내 은행이 망해. 그냥 개병신 국가죠. 한국인은 중국의 집을 못 사는데 중국인은 그것도 한국 은행으로 한국 집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열풍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환치기를 하는데 중국인 비트코인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쓸어 담았다. 아파트 불법 구입 외국인 적발. 중국인 34명 등 61명. 840억 원으로 55채 매이. 외국인들은 또 소득 출처 소명자료 제출도 안 합니다. 부동산 놀이하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대출도 잘 나와 출처도 안 밝히고 그냥 돈 뽑아다가 그냥 사는 거야. 그저 자국민 규제밖에 모르는 나라는 항상 외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크죠. 너무 멍청해서 마치 페미 정책한다고 여성들에게 한쪽만 퍼주거나 부동산 잡겠다고 자국민만 쳐 때려잡고 하니까 이사단이 나오지. 자국민들은 노동 가치가 현격히 떨어져서 직장인이든 학생들이든 지금 모두 주식이나 코인 같은 한방을 노리죠. 그것마저 지금 세금 더 걷겠다고 난리 아니야.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제적 박탈감과 성별에 대한 피해의식까지 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또 중국인을 수입해오겠다는 진짜 매국노스러운 정부예요. 어쨌든 그래서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을까 하니까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판치고 있지만 대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에선 외국인 취득세와 양도세율을 올리자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중국 등에서 문제를 삼으면 자칫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화낸다고 하죠. 도대체 씨발 중국 외국인 한정도 아니고 외국인 전체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율을 높이자는데 중국이 화낸다고 못한다고 하죠. 미친 나라여 그냥. 씨발 뒤로 무슨 뽀찌를 쳐받고 작업하길래 그저 중국 앞에서는 빌빌기죠. 한국인은 중국에 가서 주택과 토지 소유 못하면 중국인도 한국에서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 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토부는 중국을 지목해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씨발 우리는 배려심 있게 사회주의 나라에 뺏겨줘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결국 외교 통상을 고려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행안부, 외교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차이나머니에 대한 동일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지금 부작용까지 와서 규제를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국내 은행 돈으로 대출도 주고 규제도 없애고
부동산도 주고 투표권도 주고 이제는 국적까지 주는 국적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뭘 하냐면 저번에 강원도지사가 차이나타운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건 다행히 무산이 됐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혐오정서, 분노정서 같은 것들이 반중이나 반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 분노가 페미니즘, 남성혐오, 그리고 강원도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가 나라 팔아먹으려다 들키니까 강원도 혐오하지 말아라 이지라 하는 게 꼭 그녀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지사는 포기하지 않아요. 반대 여론 거센데 강원도 정동진의 또 차이나타운 추진. 인천 10배 규모 차이나타운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이번에 강릉 정동진의 차이나타운 추진. 김진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너무 공감되는 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이번에는 또 정동진에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 자본 샹차오 홀딩스가 이미 땅 17만 평을 매입했다. 강원도는 최근 부동산 투자 이민재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하여튼 진짜 국적 주고 나라 팔아먹는 거 참 좋아해요. 참고로 이 사람은 이런 이력도 있습니다.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 지사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강원도 출자 출연 기간이 몇 개소이죠? 답 여기 있어요. 보시고요. 지사님. 네네. 앞에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잠시 저 도정 질문에 그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지사는 무려 3선이에요. 3선. 그리고 지금은 대선 나갈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한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요. 민주당 대표로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라가 팔려가고 있죠. 이런 역사적인 매매를 현장에서 보고 있자니 참 족같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매국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